뜨거운데요. 예. 뜨거운 게 대수겠습니까? 맛은? 그렇지, 왔다지요. 한국 맛은. 한국의 맛. 한국. 그런데 그때 정체 모를 웬 박스가 등장. 도대체 넌 뭐니? 시작합니다. 아, 경매요. 이쪽으로 오세요. 얼마 얼마 100원 경매란 말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뭔데요? 1등급 한우를 자 100원에 살 수 있는 저런 찬스. 지갑 속에 있는 돈까지 싹싹 돈까지 싹싹 걷어요. 다 갖고 싶죠. 제가 투플. 투플 투플. 애기를 띄워놓고 지금 와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한우 꽃등심. 자 1등급짜리입니다. 요거 저 3만 원짜리 꽃등심이 과연 얼마에 낙찰? 자, 1,000원 나왔습니다. 1,300원 주시는 분! 1,300원! 아이, 부분식 올라가요. 저도 했는데 못했어요. 다음 타자는요? 아이고, 좋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15만원 상당의 손꼬리! 아, 이렇게 비싼 걸. 3,000원에. 9,000원. 6,300원. 단가가 좀. 일단 돈을 내고 보는 사람들. 하지만 주인은 따로 있으니 이분입니다. 아, 이걸 6,300원에. 어떻게 되냐? 몸으로 배, 몸으로! 이야! 아, 우리 이렇게 하이라이트 35만원 상당의 꽃등심! 아, 전 이게 제일 탐나네요. 아, 긴장되네요. 촛불 꽃등심. 네. 과연 꽃등심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자, 이거! 100원부터 시작합니다! 100원부터! 100원부터 거듭문했어요. 35만원짜리를 2,000원, 3,000원! 3,000원 나왔습니다. 자, 32,000원! 24,000원! 32,000원! 35만원 상당의 꽃등심이 약 3만원에 약 딱 차지해서 대박입니다! 앵지하셨네요! 아유, 효도하고 하니까 복이 오는 것 같아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한우가 유명한 고장답게 고깃집들이 줄줄이 그렇다면 이곳을 찾는다는 관광객들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곳에는요, 사육부터 유통, 판매까지 농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30% 정도 저렴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렴하고 거의 반값 정도? 샀으니까 믿을만 하고. 게다가 원하는 한우 부위만큼 쏙쏙 골라서 소정의 차림비만 내면 즉석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이 장소. 이야, 보고 싶다 한우. 먹고 싶다 한우. 아, 먹어야지. 아, 네, 아저씨, 청년, 꼬마 등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직접 골라서 먹으니까 예. 믿을 수 있는 것 같고 맛있는 고기, 신선한 고기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살살 녹아서 먹었는지도 꼴딱 넘어가. 좋은 물 먹고 잡초 그 좋은 걸 비다 먹이니까. 아, 그렇죠. 네, 청정한 자연 환경에서 나고 자라 튼튼한 한우들. 엄마야. 이곳에는요 꼭 먹는 특별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옥수수 대부터 알까지 통째로 발효시키면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어우, 맛있어요. 제가 영어로서 직접 재배한 옥수수입니다. 이걸 소한테 교배하면은 소들이 상당히 건강하고 아주 무럭무럭 잘 큽니다. 네. 네, 건강하게 키운 한우는요 음식으로 재탄생 귀한 분들께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월에서 혼자 살고 어려운 노인한테 이거 드시고 겨울 늦거리 나시라고 저희들 드리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농촌의 취약계층을 네. 위해서 농협과 농축산인이 한참 봉사를 나섰습니다. 어른분들 함께 이 고기가 너무 연하고 맛있어서 어른들 드시기에 정말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직접 돼요. 농민들이 재배한 서리태로 콩자반도 만들었습니다. 눌러서 넣어주세요. 눌러서. 총 300여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웃 동네에 드릴 건데 빨리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날 저녁 예.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고마워하네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던 반찬 아주 맛있게 드시라고 저희가 아유.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조용했던 부엌이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딱 봐도 맛있게 생겼네요. 두개 굽는 소리가 참 좋네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 정말 참 오래간만인데요. 네. 예. 맛있어요. 고마운 마음에 온기가 저절로 느껴집니다. 네. 우리 아들 딸보다 낫네. 아, 별 말씀을요. 올겨울 어르신의 겨울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예, 예. 나눈 만큼 큰 행복 한우 먹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쇠고기를 또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쇠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뭐냐면요. 섬유소. 섬유소를 더욱더 섭취하면 되는데요. 섬유소를 섭취할 때
깻잎과 같이 먹으면 쇠고기를 더욱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박사님 맞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저녁에는 이 깻잎에 꼭 고기 싸먹어야지가 안 되겠네요. 아유. 예. 어쨌든 자, 날씨가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더 춥게 느껴져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청주에서는 또 40종 추돌 사고까지 났다고 하던데 밤사이 빙판길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티 1,000만 원.